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들어갑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역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는데요. 브리핑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전국적으로 1일 1,500명 내외의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도 지난 일주일간 49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주간 1일 평균 71.3명으로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높은 상황으로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더해져 감염 확산이 대응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전개됨으로써 현 단계로서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본, 감염병 전문가, 5개 구청장님들과 논의한 끝에 더 이상 주저한다면 걷잡을 수 없고 시민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더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단계를 4단계로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단계 조치 상황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시기는 4월 27일 화요일 10시부터 수도권의 4단계가 종료되는 8월 8일까지 13일간 시행됩니다. 내용으로는 사적 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나 18시 이후부터는 2인까지만 가능합니다. 모든 행사는 집합을 금지하고 1인 시위 이외 집회도 금지됩니다. 유흥시설,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은 집합을 금지합니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은 22시부터는 운영이 제한됩니다. 단, 식당, 카페에서는 음식 배달은 허용이 됩니다. 3그룹의 모든 시설도 22시부터 운영시간을 제한받습니다.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업, 오락실, PC방, 그리고 300평방미터 이상의 마트나 백화점이 이에 해당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유지됩니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에서 19인까지만 참석이 가능하고 학교는 원격 수업만 가능합니다. 우리 시는 시, 자치구, 경찰청, 교육청 공무원 2,000명을 특별합동점검반으로 편성 운영하여 더 엄격하게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을 비롯한 5개 구청장도 직접 점검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에 누수가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름 방학기간 동안 보충학습과 체육시설 이용, 학생들의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학원과 체육시설 종사자들은 진단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에 시민 편의를 위해 한밭 운동장과 엑스포 과학공원의 임시 선별 검사소를 유일에 관계없이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확진자 발생으로 우리 시민의 타 지역으로 이송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내일부터 관저동의 한국발전인재개발원에 116병상을 확보하여 대전 제2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합니다. 아울러 보훈병원과 국군 대전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해 116병상을 설치 운영 중에 있고 추가적으로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 그동안 오랜 시간 힘들게 버텨왔는데 4단계 격상으로 더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안겨드려서 시장으로서 너무나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코로나19의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어렵지만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1년 반 넘게 코로나 지루한 싸움이 지속되다 보니 모두가 지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어디에서 접촉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 전반에 걸쳐 퍼져 있어서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방역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실내외에서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시고 당분간 사적 만남도 자제해서 코로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또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데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 그리고 5개 구 교육청, 경찰청은 이 방역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역 일선에서 열정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분들, 공직자,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